여러분,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셨죠? 아 참,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! 뀨뀨뀨뀨뀨. 어때? 진영아. 아휴, 우리 뚱보 고양이. 우리 집 뚱뚱보 진양부리 우리 뚱보이야. 왜 화내? 화났어? 에이, 진정해. 진정. 아니야. 노학. 아니, 진정해. 왜 화난 거야? 아, 대체 왜 화가 났는데, 진정아. 네가 화가 난 이유를 납득을 할 수 있게 화를 내야지 내가 너의 화에 대답을 해주지.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화내는 게 어딨어? 어? 아니 왜 화내는 거야? 아니 너 뭐야? 알았어. 아! 너 나갈 데 없어 어차피 진영아. 어차피 문 닫혀 있어서 못 나가 진영아.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? 도대체 네가 왜 화냈는지 내가 잘 이유가 납득될 수 있게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화를 내. 그러면 내가 납득하고서 너한테 아 그래? 네가 그래서 화가 났구나. 미안해. 이러면 이렇게 하게. 어? 그렇게 화만 내면은 대화가 돼? 아우 진양아. 어우 신용직 부러기. 어? 내 잠옷이 뜯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진짜 뜯어졌어. 신경 되게 날카롭다고? 왜 날카로운 거야? 아니 지금 내가 뭐 잘못했어? 우리 집 뚱보 고양이. 우리 집 뚱뚱보 진양부리 우리 뚱보야. 진양아 일로 와봐. 어 일로 와봐. 얘는 왜 이렇게 까칠한지 모르겠어. 우리 집 동물 다 나한테 쓰던데 왜 얘만 까칠하냐고 내 말은. 봐봐 진양아 네가 지금 여기서 아! 왜 그래 진정아. 진영이는 왜 이렇게 날 싫어할까? 난 진영이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. 우리 집 뚱보 고양이. 우리 집 뚱뚱보. 아 왜 와? 왜 이래?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고양이야! 자 봐봐. 이거 봐봐. 진영이 봐봐. 맛있지? 내 생각해보니까 맛있지? 먹던지 화내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해. 먹던지 화내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진정아. 나는데 먹고는 싶어? 맛있어? 맛있어. 뚱보 고양이. 우리 집 뚱뚱보. 갑자기? 먹다가? 갑자기? 어. 어, 얘 고양이 비만이야. 어,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. 시청자들이 마음에 안 드나 본데? 이 뭔 개소리야! 네 몸에 떨어뜨렸어, 진양아. 이거 하악질한 거야? 달라고 하악 하고 소리 지른 거 아니야?
근데 얘는 똥통해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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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통해가지고